지식의 시간.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. 언제든 기다려지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기다려졌어요. 왜냐하면 플렉스 데이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소고기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죠. 등심하고 채끝. 내 거보다 이걸 먹어야 돼. 자, 우리 빨리 한번 시식 한번 해보시죠. 네. 야. 고기만 드셔도 되고 이렇게 밥이랑 같이. 네. 밥에도 제가 그 옥주부 양념장을 살짝 넣었어요. 그리고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양파 피클 이렇게 하나씩 올려서 먹는 것도 괜찮아요. 아, 맛있다. 오늘 막 먹어야 돼. 잘 구웠다. 잘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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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1만 원짜리 소스 좀 더 뿌리지. 맛있는데 그거 아꼈어. 혈압. 맛있네. 오. 중간중간 고기만 먹다 보면 느끼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양파 절임 하나씩 딱 드시면 돼요. 씻기 전에 안 씻고. 안 씻고 안 씻고 뭐 얼마나 넣는 거예요 이거? 안 씻고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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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왜냐면 아까 밥 위에 버터 두 조각 올려놨죠. 그거 그대로 떠서 들어간 거지. 와. 우와! 터졌겠다, 입에서. 우와! 빵 터졌어, 빵 터졌어. 우와, 진짜 맛있어. 우와, 역대급이다. 역시 버터는 음식이 맛이 없다? 버터를 더 넣어라. 맛이 없다? 더 넣어라. 야, 이거 지면 3연패인데. 아, 근데 진짜 오늘은 제가 제대로 플렉스데이 한 게 사실 밖에 나가서 스테이크 덮밥 사드시잖아요. 보통 한 18,000원, 2만원 정도 한 거 사드시면은 스테이크 몇 조각 안 올라갑니다. 이 정도 스테이크 양이면. 와, 뭔가. 대박입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진짜 네. 맛있어요. 와. 자, 다음 거 준비하시죠. 준비하시죠, 빨리. 무슨.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. 자, 다음 요리 들어가겠습니다.